에 나와 있지만 종류가 상당히 많잖아요. 그러네. 저는 사실 린스로 알고 있었거든요. 이게 다른 건가요? 그러니까 린스랑 헤어 트리트먼트랑 차이가 뭘까 이렇게 좀 궁금하잖아요. 린스는 일단 모발을 이렇게 코팅을 잠깐 해줘서 모발을 부드럽게 하고 서로 엉기지 않게 그렇게 정리해주는 역할이 있고요. 헤어 트리트먼트는 실질적으로 영양분을 그 공급을 해주는 그런 역할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손상된 모발에 그리고 또 건조한 모발에 사용을 하면 좋습니다. 다른 거예요, 그럼? 그렇죠. 네. 아니 그리고 요즘 광고하는 거 보니까 헤어팩도 있더라고요. 네. 그래서 헤어팩을 보면 또 그것도 사고 싶은 거예요. 그렇죠, 근데 그렇죠. 보면 네. 집에 트리트먼트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게 뭐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항상 궁금했거든요. 네, 그게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한 거고요. 실제로는 헤어 트리트먼트, 헤어팩은 같은 용어를 생각을 하시면 되고 헤어 트리트먼트, 헤어팩 둘 다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주고 손상된 모발을 조금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오픈 채팅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닉네임 상아님, 머리 감을 때 헤어 트리트먼트는 언제 사용해야 될까요? 라고 올려주셨어요. 여러분들은 어떠세요? 마지막! 샴푸하고 린스하고 헤어 트리트먼트 하잖아? 조금 시간 있으면 해놓고 몸 씻고 그렇죠. 머리 씻고 한 거 아니야? 아 그리고요. 만약에 저희같이 이제 스프레이같이 제품을 많이 쓰는 경우 있잖아요. 그럴 때는 저는 린스를 먼저 사용합니다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이렇게 좀 부드럽게 해준 다음에 그다음에 샴푸하고 다시 트리트먼트 하고. 근데 보통 때는 당연히 트리트먼트를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? 네. 근데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그 권장하는 순서는 샴푸를 먼저 해서 머리를 깨끗하게 하고 그다음에 헤어 트리트먼트를 하고 린스를 하는 순서로. 그 이유는 네. 헤어 트리트먼트가 영양을 공급하고 나서 이게 린스가 코팅을 해주기 때문에 영양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이렇게 좀 막아줘서 그 트리트먼트를 중간에 하는 거를 권하고요. 중요한 부분은 이게 트리트먼트 젤을 이제 그 두피를 피해서 머리카락 쪽으로 발리도록 하고 한 10분 내외로 도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 김보민 아나운서는 린스랑 트리트먼트를 반대로 하셨으니까 이미 코팅을 한 상태에서 네. 그 위에 이제 트리트먼트 영양을 하니까 안 들어가지. 영양의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. 계속해서 오픈 채팅방 질문 살펴볼게요. 유수림님, 너무 오래 두면 기름 낀 것 같은 느낌도 들던데 이게 제가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? 헤어 트리트먼트를 하고 몇 분 정도 있는 게 가장 좋은가요? 라고 올려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이 느낌 때문에 헤어 트리트먼트 쓰기 싫어하는 네. 사람들이 있어요. 헤어 트리트먼트는 일단 얼굴 마스크팩하고 비슷하게 한 10분 내외로 이렇게 두고 헹궈내는 게 좋고요. 그리고 효과를 조금 높이고 싶으면 우리가 스팀 타월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샤워 캡을 덮어두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금방 흡수가 됩니다. 그리고 집에서 헤어